but the cry. 안 돼! 안 돼! 아, 이 가그리를 부르시면 어떡해요? 야, 아, 진짜. 아, 야, 왜 너, 아. 그렇지. 실험식은 그저 재미있다고. 야! 아, 뭐야, 이거! 이거 유튜브 썸네일 써야겠다, 지금. 잠깐만, 저. 아니, 아, 진짜. 잠깐만. 와, 잘했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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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아까 득털이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이걸 먹느니 차라리 똥을 먹겠다. 마침 제 음식의 제목이 똥입니다. 그 괴식에 앞서서 여러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괴식에도 이제 스킬 트리가 있어가지고 뭐 힐러, 뭐 민트 법사 이런 게 있는데, 저 민트 법사 이거 민트 법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저 이제 초코 도적입니다. 초코 도적. 예, 저 이제 초코 도적으로 전직한 그쪽이 이제 특화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의 음식도 저는 이제 초코 관련인데 오늘은 똥을 만들 생각입니다. 초코파이 똥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와, 초코파이다. 아, 초코파이. 초코파이 이거. 초코파이는 정말 맛없을 수가 없는 음식이죠. 아, 정말 초코파이 맛있겠다. 너무 좋다. 이런. 왜? 집에 식초가 없네. 민트 시럽 넣어줄래? 아! 가만있어, 시간. 네. 죄송한데 한 분 좀 부탁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유, 셰프님들이 오늘 그럼요. 엄청 맛있는 거를 네, 준비했어요.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알죠, 옛날에. 그 옛날에 학생 때 초코파이 똥 많이 만들어 봤거든. 그럼 그럼. 요런 식으로 만들어요, 요런 식으로. 그럼 이제 혜안이랑 나랑 둘밖에 없네? 맞춰봐. 음식을 만들 때는 집중해야 돼요. 혜안아. 네. 바디워시 좀 주시잖아. 아니요? 바디워시 어떻게 줘야지? 옛날 거에 비해서 되게 이렇게 구슬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죠. 이른사부터 선임은 나중에 하고 일단 찌르고 보자. 아, 그럴까요? 예. 아니. 초콜릿이 어디갔지?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이제 초콜릿 중탕을 시작할 거예요.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어느 정도 제 잘못이 있습니다. 자, 우선 초콜릿을 따서 제가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네, 아, 도와드릴게요. 네. 네. 어, 이거 기분 탓인가? 아, 아니요, 절대. 어, 이걸 내가 좀 많이 본 것 같아. 아니요, 절대. 괴식은 맛도 맛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주얼을 봐야 돼요. 이 비주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각적 만족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녹기 시작하고 있어요. 중탕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어. 이건 이제 우리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되게 추억의 음식이기도 해요. 어, 하와이아 초코크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시작했던 거는 이제 라면이었고, 밥이었으며, 초밥으로 갔으며, 세 번째는 초코파이. 아, 정말. 위에 이제. 아, 그래도 저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인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합니다. 진짜. 아, 그럼요. 예. 혹시라도 맛이 없으면은 오늘 같이 화장실로 내려가겠습니다. 초코에 초코를 넣는다? 예, 그렇죠.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야, 아, 이거는 진짜 드셨는데? 근데 맛있겠는데? 페네로시 아니에요? 아, 여기까지는 정말 초코파이 초코 얹은 거예요. 어, 맛있는 냄새나. 오. 자, 제가 원하는 비주얼 되고 있어요 지금. 진짜 똥 만드시는 거구나. 네. 그 거기에 콩나물 하나 박아놓으면. 아. 그러면은 준비된 소스들이 좀 있습니다. 가나리 액젓이 있고요. 불닭 소스가 있는데요. 핵불닭 소스가 있습니다. 오, 식초를 왜 이래 이거? 아, 두 배예요, 두 배. 여러분. 자, 식초 투입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우리 알레르기 설사냄새나. 자, 액젓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기울이시면 됩니다. 아, 제 양심적으로 하면 돼요? 네네네. 네. 아, 아! 아니, 본인이 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우리 사놓았던 재료 중에 강황 어디 갔죠? 잠깐 불닭 넣자. 많이 넣어야지 카레 맛밖에 안 날려나? 많이 넣자. 아니야! 아니야! 강황가루랑 카레가루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아 씨발 잠깐만. 이제 이게 왜냐면은 색깔이 요거는 그냥 일반 똥. 아니 작가님도 진짜 악마다. 어떻게 강황을 또 넣을 생각을 해요? 아, 왜냐면 똥은 약간 설사 황금빛이 돌아야 돼. 강황가루 좀 뿌려주세요. 아, 예, 이제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확실하게 똥으로 바꿉시다. 네.
우리 아니 아니 진짜 아 진짜 나도 모르겠어 이제 아니 진짜. 아니 안 된다니까? 그 다음 핵불닭 소스 이거는 이제 취향과 정말 핵불닭 소스 근데 걔로 묶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그래? 우와! 나도 그 생각을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찼나? 어! 괴기 괴기 또 나왔어! 이거 어떻게 먹어? 어머 어떻게 먹어? 보드쉽? 네 네 요 친구를 플레이팅 접시에 싹 깔아주세요 국물까지 아! 원래 똥에는 벌레들이 살거든요. 이거 변기통 지금 상황 같아요, 진짜 변기통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변기통이에요. 이 플레이팅이 이제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냥 이거 변기통이네, 진짜. 자, 똥 두덩이. 와,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와, 와 바나나 똥. 음식은 참고로 오감이지.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그리고 촉각까지. 오감으로 비교해야지. 아 그래 그래서 가위바위보해서 살짝 먹는 거 합시다.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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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이 먼저 맛보게 할까요? 아 그래 그래서 가위바위보해서 살짝 먹는 거 합시다. 아! 아! 씨발! 와 살았다 와 진짜 와 어, 내가 먹을 수까지 하나? 어떻게 손은 막 입에 못 집어넣는다니까? 아니 지금 초코빵이라서 아 어머 먹었어? 저 눈꽃만큼만 먹어볼래요. 어? 맛있는 거 뭐지? 어? 그게보단 낫다. 응 맛있어. 어? 어? 맛있어. 어? 괜찮은 거 같은데? 맛있다고? 맛있어. 그래요. 맛있어. 우와. 일단 됐냐? 맛있어. 그래도 앞서 먹었던 것들보다 낫나요? 훨씬 나. 내가 말했잖아. 좀 약간 난 비주얼로 승부했을 뿐이야. 먹어봐. 아니 그리고 이건 초코 빵이잖아 애초에. 아... 은변아 먹어봐. 이건 그건 뭔지 아세요? 라면과 아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불닭 소스를 많이 넣은 게 또 어떤 거였어? 득터리 본인을 되게 잘한 게 깔나리 액젓하고 식초 향을 불닭 소스로 덮었어. 그러네. 식초가 안 느껴지네. 아 똥 맛있다. 와 국물도 좀 한 모금 좀 왜 국물을 먹으라 그래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아! 어때요? 말 좀 해봐요. 당신들은 손에 더럽게 미치지 마. 멋있어 씨발. 네, 잘 먹었습니다. 파이널 스테이지 클리어. 와. 성공적이게 우리 또 배식을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아, 각각 하나씩 후기들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처음 민달라부터. 자, 처음에는 민트 시럽을 안 뿌리고 먹었잖아요. 이 라면 스프를 분명 하나 다 넣었는데 스프 맛이 안 나 진짜. 이제 민트를 뿌렸을 때 아까 색깔 봤죠? 방사능에 절여진 것 같았어요 진짜. 네. 맛은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Shut the fuck이었어 진짜. Ome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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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방송 끝나고 잠시 따라와. 진짜. 네, 제일 먹을만. 미치고 차라리 똥을 먹는 게 나아요 진짜. 네. 그래서 똥을 먹었죠. 네. 그래서 똥 맛있게 먹었잖아요. 네. 다섯 개니까 토라와요 그냥 진짜. 계란은 근데 맛있는데 계란? 일단 아무튼 네, 오늘 신경 써주신 이 셰프 세 명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방송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 다 따라와. 드시기 싫으면 다음. Yes. 저기 뭐야 설거지 은별 위해서 여기서도 색깔 씻자. 설거지 하고 있어요. 응, 하고 있어. 아 하고 있어. 하고 아 설거지 하고 있으라고. 좀 더 올라가. 아니 설거지 하고 있으라고 그래. 야 핸드폰 너 두고 갔어. 많이 남았거든요. 나중에 마젠타님 되식하실 때 쓰세요. 아.